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수학에 자신감을 심어드립니다. 제이슨 킹 수학과 함께라면 다음을 배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오네요. 8월 28일 2023년입니다. 오전 8시. 대치동 우대준비 초등의 성대경시 이용한 수학 공부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 입태까지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성대경시가 있죠. 성대경시가 초1부터 있는데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46회 후기 전국 영어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으니까 네이버 가셔가지고 성대경시 치시면 돼요. 또는 전국 영어수학 경진대회 경시대회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 여기 761에 360 문의 주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대치중학교는 마감이 됐어요. 수학은 다 마감이 됐어요. 강남권은 다 수학이 마감된 것 같습니다. 황소 준비 잘하는지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성대경시가 이제 장려 기준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전에는 50점 후반이었는데 최근에는 황소 탓인지 컷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대경시 한 60점은 넘겨야지 황소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소 입태 1품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 2, 3 정도의 1품반 목표하는 게 들어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시험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는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쿠팡이나 교보문고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대경시를 제일 많이 합격시키는 데가 소마 필드인데 뭐 올림피아드 학원도 있고요. 원래 잘한 학원 뽑았으니까 뭐 학원 마케팅으로 이렇게 많이 써놨죠. 그죠? 보면은 여기 필드 더 클래식 작년에 합격한 거 44회 합격한 거 좀 됐네요. 43회면은 1년에 두 번 보니까 자 3, 4, 5, 6이니까 이게 20, 45회 그러니까 여기 뭐였대요. 작년 정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180명이 됐다고 나오죠. 필지가 대상이 3명이고 소마는 1명이네요. 그죠?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작년은 많이 거의 대부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지나 소마를 합격하면 장려상은 그냥 거의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상이 이제 대도초등학교, 을당초등학교, 대치초 네? 이렇게 나와있죠. 제 학생도 한 금상을 3번 받고 안 보는 애가 있었어요. 예. 다시 보시면은 여기 초등학교가 강남 쪽이 많아요. 강남 분당 쪽이 많습니다. 대치초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치초하고 원명초, 대도초, 그렇죠? 예. 대연초도 있네요. 도곡초등학교, 구룡초, 다 대도초, 자밀, 그렇죠? 강남권 학원이니까 그렇겠죠. 자, 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좋은 애만 뽑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죠. 소마 필지를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황소 대비하는 애들도 대부분 소마 필지 다니는 애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마 필지 전에 또 뭐가 있느냐. 와이키즈가 있고 아담리즈 케이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역사는 뭐 대기가 길어가지고 뭐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마 필지 합격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마에 또 좋은 반이 있어요. 그 반으로 들어가셔야지 뭐 좋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103이라고 필지 초급 중급 다 풀으셔도 효과는 됩니다. 뭐 어차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또 지방이신 분들은 이 학원이 없으니까 제 커리큘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4, 5, 6학년까지 뭐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은 잘 놀면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놀지를 못하고 공부만 시키면은 또 역효과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또 타입의 아이가 있고 공부가 또 아닌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가 발달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발달이 됩니다. 전두엽은 그래서 뭐 케이지 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너무 미리 또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마필지 안 다녀도 성대 경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성대경시 장려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랑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 1, 2때 본격적으로 이제 황소 대비 성대경시를 같이 준비하는 거죠. 황소를 초3 때부터 뽑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많이 공부를 하고 오란 얘기입니다. 예. 초 1, 2 같은 경우에는 황소에서 받지를 않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예, 집중력하고 이게 인내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 1, 2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애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반에 4명 놓고 초 1, 2 수업하는 거는 거의 선생님들이 많이 멘탈을 뺏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초3부터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은 변함이 없죠. 황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초 1, 2부터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싶겠지만, 그 관리 때문에 시끄럽고 산만하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학원들이 다 이제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소마필지가 이제 거의 초 1, 2 시장을 석권을 했고, 그 밑에 이제 와이키즈, 아담네즈, 케이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개인과외입니다. 예, 개인과외를 하시는 게 아무리 못해도 2명 이렇게 3명만 돼도 관리가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3명부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초1에 수학경시 지금 재고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벌써 초1에 성대경시 책을 다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게 1000권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지금쯤 재고가 없을 거예요. 이게 2000만 원씩 버는 거죠. 이게 그럼 책 팔면은 1000만 원씩 남는 거네요. 그죠? 보시면은 초사가 인기가 많죠. 왜 초사가 많을까요? 황소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소 대비하려고 초3인데 초사 걸 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사가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초2면은 초2 푸는 게 아니고요. 초3이나 4를 푸는 거예요. 자기 학년 플러스 2학년 정도. 그렇게 해야지 황소를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2는 별로 없는 거죠. 안 팔리는 거예요. 초2, 초3은 잘안 팔리고 초4가 팔린다. 응? 또는 초사 편입을 내가 하기 위해서 또는 초사에 황소 단평을 잘 보기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초5도 뭐 황소 단평 준비해야 되고 초6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팔리고 초2, 초3은 오히려 안 팔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아니면 뭐 재고를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하려는 이유가 없죠. 재고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다 팔리고 새로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사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하고 초일이 많이 팔리는 게 확실해요. 예. 경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초3도 하시고,
2, 3살 다 하세요, 그냥. 다 사가지고, 황소 대비로.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 모의고사에 다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소 대비 할 거면은 초 2, 3살 사서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10번까지는 수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20번까지는 조금 고민하면은 되긴 될 거예요. 반 정도 맞고. 그럼 50점 나오거든요. 근데 21번부터 30번까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는 전문가 영역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20번에서 30번 때는 제가 수업을 해드립니다.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개인으로. 성대경시 대비는.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대 경시나 황소 준비하기 전에 예, 페이지 영지의 판별 검사라고 있어요. 또는 웩슬로그 지능 검사가 있는데 보통 여기 온라인 검사를 하는데 강남은 거의 마감이죠. 강남 목동은 거의 마감이니까 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도 근데 성대 경시가 점수가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케이지 나왔다고 해서 얘를 시켜봤는데 교과 심화를 안 해가지고 영 사교력 수학만 하거든요. 근데 책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최상위 점프왕 3%까지는 해야 되는데 자체 교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형 연결하고 점 이어보는 것이 성대 경시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물론 전판 써가지고 삼각형 개수 이런 건 나오긴 하는데 경우의 수까지는 애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대경시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경우의 수할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요. 확률통계를 제가 그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생님을 뽑고 있죠. 그리고 예약을 해서 상담해서 이제 수업을 유도하는 그런 학원이죠. 뭐, 관심 있으시면 좀 비용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들어갔다 해서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3% 안에 들어갔으면은 뭐, 예, 황소 합격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황소, 요즘 트렌드는 황소를 바로 들어가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소마 필즈나 케이지를 가서, 뭔가 좀,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사교육이 과열돼서 또 케이지가 이제 영재 판별인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또 학원들이 생겨나오죠. 그렇게 하면은 끝도 없어요. 나중에 3세까지도 학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세 하는 학원도 내가 봤는데 그건 좀 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교구 수학 이런 거 하는데 집에서 어머니랑 놀아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1부터 20까지 쓰고 쓸지도 모르는 애들을 이제 교구 수학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5, 6세면은 그냥 개인 과외가 제일 좋고요. 7세에서 초등 6학년은 7명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7세, 8세는 2명입니다. 황소가 이제 8, 9, 10, 11. 11세니까 초 3부터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7명 해도 되는데 그전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적게 해야 됩니다. 이는 그리고 5, 6세는 가급적 이제 엄마랑 하시고 개인 과외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수업도 시간을 이제 100분까지는 애들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50분 정도 하는 게 좋죠. 물론 여기는 영재이기 때문에 영재들만 가니까 좀 시간을 늘렸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15일날 친다 그랬죠. 이거는 재작년에 시험 본 건데 시험지인데 유전자 시험이에요. 성대영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합격했다 이런 애들도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기출문제는 보고 갔죠.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갔는데 한두 번 보고 갔는데
당뇨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가능성 있는 애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실력반, 심화반 위주로 내가 해드리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 유전자 시험이고 후천적 노력도 30% 정도는 가능하다. 사실은 30%도 안 됩니다. 한20%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대경시가 안 됐다 그러면은 황소를 이제 편입 준비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황소가 만약에 6개월인데 만약에 1031다 끝내고 초급 ABCD 중급까지도 보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초급만 해도 충분합니다. 초급까지만 다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대경시가 한 40점 후반 또는 50점대 후반 나오면은 가능한데 20점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황소 편입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편입이 나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점수 나오면은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즈 수학 초급 중급까지 하고 팩토 레벨 6까지도 보고요. 3%가 이제 제일 어렵으니까 3% 올림피아드를 1과정 정도, 2과정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제 모의고사를 푸시면 됩니다. 원래 수학 감이 있는 애를 뽑는 시험이고 이거는 뭐 20점 나온다고 해서 내신 20점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신은 100점 나와도 20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의 그 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수학 감이 없으면은 시험을 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세요. 통계 자료입니다. 전국이 평균이 53점. 그러니까 평균이 날라면 50점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대상이 100점이고 금상 96점, 운상 90점. 동상작용상은 타야지 우리가 황소 갈수 있다 보시면 돼요. 황소 시험이 상대영시보다 황소 점수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한 25점이 1품반이다 그러면은 상대영시는 한 50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두 배로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시험 응시 인원도 상대영시가 좀 많긴 하지만은 황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황소가 한 2600명 봤나요? 올해는 한 3000명 볼것 같은데 성대영시도 한 1500명 정도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 1, 2학년이 시험 봐서 들어왔으니까 필지수학 이런 데는 성대영시 작년은 기본적으로 다 휩쓰는 거죠. 근데 필지수학도 시험 보고 들어간다.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대기돼가지고 안 되는 애들은 이제 개인과외를 하셔야죠. 역삼중 백석중은 지금 마감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수학 특구니까 대치, 엄북, 역삼은 아예 이제 마감 됐죠. 수학은. 엄북은 접수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감될 거고요. 세종 나오네요. 예. 동작, 성북 이쪽은 수학에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완벽 대비 뭐 기출 문제집 있는데 40분을 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OMR도 주니까 연습을 좀 하세요. OMR로 이름 쓰고 학교 쓰고 학년 쓰고 시험 응시할 때 사진이 필요해요. 사진이 신분 대조용이니까 다른 사람 들이 시험 보면 안 되니까 신분 확인용으로 사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JPG 파일로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JPG 변환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30분까지 1에서 100까지가 답이 나올 거예요. 1에서 99까지 0에서 99까지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적게 나오죠. 적게 나오는데, 선행해도 이제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점수가 안 나오죠. 왜? 초3인데, 중학교까지 끝냈어요. 근데, 상대검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네, 초3에서 할수 있는 극심화를 안 했기 때문에. 초3에서 극심화는 점프항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프항 수학하고 하이레벨 최상위만 해도 어느 정도 다 맞거든요. 분수의 나눗셈까지는 안 나와요, 초3에는. 그러니까 분수 자체는 초3에서 그냥 나오질 않기 때문에 범위가 짧습니다. 그래서 예, 초3 상대공식은 초3에 보는 거 맞는데 사실은 초2에 봐야지 초삼을 봐야지 이게 황소 어느 정도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학년 거 시험 봐서 50점이 안 나오면은 상대 경시에서 안 나오면은 황소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학원으로는 불가능하다. 개인과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경시 끝나고 점수 나와보면 이미 황소 시험 며칠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 경시를 집에서 쳐가지고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점수 50점이 안 나오는데 괜히 시험 봐서 시간 날리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황소 대비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서 치는 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교과 심화를 먼저 하셔야 돼요. 뭐 필즈 소마 다니는 애들은 거기서 그냥 다 해주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성대 경시는 또 따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요. 제가 주는 모의고사를 또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문제는 일주일 전에 2년치 남겨두고 최근 3, 6년을 먼저 푸세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전에 최근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0분을 30분 주는데 30문제 주는데 30문제를 90분 줬는데 자 처음에는 시간 재지 말고 그냥 풀리세요.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준 다음에 채점을 하고 고치게 하시고 점수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화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유전자 시험인 거예요. 고쳐보고 맞으면 넘기고 틀리면 다시 반복. 그래서 힌트 주거나 문제를 직접 풀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엄마도 이제 A도 이해 안 되는 거는 답을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풀어드립니다. 한 3개나 5세트를 풀다 보면은 자주 틀리는 유형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게 대부분 경우의 수거나 개수 구하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3포인트 올림피아드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다시 더 풀세요. 그리고 최상위 하이 레벨과 점프왕 레벨 4도 이제 같이 풀리시고요. 그다음에 제 모의고사 풀고, 제가 주는 교재, 연산도 철저하게 틀리면 안 되니까 연습하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작년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 모의고사를 폈을 때한 40점 후반이 나와야지 작년이 가능한 거지. 뭐 2, 30점 되다 그러면은 일단은 시험장 가는데 의의를 둬야겠죠.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기출문제를 먼저 푸세요. 대비 방법 2는 기출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좀 실력이 된 애들은 바로 기출부터 들어가고 틀린 것만 집중으로 다시 풀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시간을 점점 줄이면서 같은 세트를 계속 푸는 거예요. 두 번씩. 그런 다음에 제 모의고사 받아서 푸시고 선행을 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3이면은 4, 5, 6, 중1까지 계속 최상위 디딤돌 기본응용을 계속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좀 높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초6의 입장에서 초3을 풀면 어때요? 쉽겠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3포인트 올림피아드를 1, 2, 3, 4까지 다 끝내도 봤습니다, 제가. 금상 나오던데. 그럴 시간 없죠. 그러니까 1031 D까지는 집중으로 파세요. 1031 A, B, C를 100날 해봐야 D 한번한걸못 이깁니다. 왜냐면 1031 D가 가장 어렵고 경우의 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학원에서 잘안 해줘요, D를. 어려우니까. 제가 해주니까 그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도 제가 자초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푸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니까 수업을 의뢰하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이거 잘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푸시면 되고요. 소마 필지 학원을 구해서 풀면 좋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문제 봤는데 103이라고 뭐 이런 문제집 짜집기 때문에 103일만 확실히 보면 돼요. 필지 초급 정도 상하 그렇죠? 그리고 지금 8월 말인데 이제 9월인데 6주 한다면은 상대 경시 뭘 해야 되느냐? 자, 9구단 암기는 100% 해야죠. 9구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 형식 봅니까?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반드시 해같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3의 경우에 곱셈, 나눗셈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초3은 분수도 좀 어느 정도 합력을 해야 돼요. 분수 뺄셈. 분수에 덧셈 뺄셈까지. 아시겠죠? 못하는 애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미 황소 가서 잘하고 있는 애들 초5, 6은 성대형이신 신경 끄세요. 초5인데 막 성대형이시 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황소 단평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굳이 하고 싶으면은 성대형이시 초 5학년 문제집 사서 단평 대비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초5인데 6인데 성대형이시 금상 타고 싶다. 한 상탕의 목적이다. 진짜 상이 부족해. 그런 사람들은 하세요. 저는 그럴 바에는 초5,6이면 중등을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시험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경시특강이라는 책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하늘교육에서 자꾸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 파는 목적인 것 같아요. 성대 형식 이런 게 지금 보니까. 그럼 시험 보는 거는 시험 점수 나오니까 오프라인 준비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거기도 장소 좀 제공하고 가는데. 근데 특강으로 해서 이렇게 교재를 파는 거는 100% 사교육입니다. 정시 준비는 100%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연과고 가는 애들은 특히 무조건 사교육이죠. 그러니까 사교육은 결국은 교재 싸움 플러스 수업 개인이건 그룹이건 학원이건 이 수업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뭐가 돼요? 테스트 점수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의 이제 카르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황소 애들만 잘하니까 황소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황소 애들이 대부분 가는 애들이 뭐 필지 소마 탑반이니까 거기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에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잘라 주시고 K지까지 가야 된다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권이 아닌 학생들도 갈수 있도록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거고 Zoom으로도 제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삭제상의 범위 대상은 뭐 신이 내리는 거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금상 은상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내리는 겁니다. 저한테 뭐 40점 있는 애가 저한테 수업 받아서 금상 받았다 이런 거는 제가 그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동상 장려를 저는 목표로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은 이거 원하시면은 필지 소마 탑반을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자 동상 자격려에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준비해서 동상 자격려 많이 받았으니까 오시면 되겠어요. 점점 애들이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 경시 대비는 경시 기출 문제 당연히 풀으셔야 되고 점프왕 최상위를 거의 뭐 암기 수준으로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할만하다. 상대 경시 할만하다. 어떤 애들은 너무 어렵다. 손도 못 대겠다. 그딱 경계가 이제 장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도 못 댄다 그러면은 90B 디딤기응 2-2까지라도 돌리십시오, 초등학생. 그리고 초1에 상대형식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1 교재 막 사셔가지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초2 때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초1에는 무조건 선행을 4학년까지 그냥 빼세요. 디딤돌을 기본으로 하고 최상위까지. 그 다음에 1031 프리입문 초급까지는 빼시는 게 좋고요.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의뢰하시면은 되니까 일단 연산하고 교과라도 빼시라고 말이에요. 예? 그것도 안 되는데 사거리 학원도 못 들어가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상대형식까지 보면은 또 멘붕 오니까 시험은 함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황소 대비가 됐다 그러면은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광진, 세종 이쪽은 가능합니다. 예. 여기 사진 넣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실전이에요. 운동하고 같은 거예요. 땅크 부부 아무리 봐도, 예? 아무리 헬스장 끊어도 어때요? 구독을 해도 매일 이걸 따라 하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지잖아요. 식단 조절 안 해도 살이, 예? 안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학원 맨날 등록만 해놓고 안 가고 애가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인강도 신청해놓고 안 듣고 그렇죠. 과외는 해놓고 숙제를 안 해버리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오르지 않죠.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숙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공부 시간이 내 점수다 한 말이에요. 총 공부 시간이 꼴내 점수예요. 실제 내가 공부한 시간. 학원 아무리 다녀도 숙제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그건 내가 공부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실제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제가 시험 보는 이유가 있어요. 화요일날 2시 반에 모의고사만인데 예. 보시면 되겠어요. 학원가에서 뭐돈 내고 모의고사를 치는데 뭐 모의고사만 치는 뭐 전문 평가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 재고 시험 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공부 방법에 관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상담을 받고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재 순서대로 공부하시고 교재를 순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책이 왜 레벨 1, 2, 3, 4로 나눴냐면 난이도에 맞추되 좀 쉽다 생각하는 교재를 레벨부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레벨 1부터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레벨 1을 정답률 봤더니 뭐한개 아니면 다 맞는다 그러면 레벨 2부터 나가는 게 맞죠.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난이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상대경시는 뭐 예를 들어서 점프왕 실력이라면은 레벨 3, 4, 5부터 푸는 게 좋죠. 3, 4, 5. 그리고 센 수학 가지고는 상대경시 합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로 아세요. 센하고 50B 디딤돌 기응은 백날 풀어봐 6학년까지 풀어도요. 상대정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급을 높여야 돼요. 심화의 레벨을 높이려면 세상의 하이 레벨 정도를 자꾸 푸셔야 돼요. 반복해서 점프왕 레벨 3, 4 정도 그렇게 풀어야지 장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실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자, 성대경시는 말 그대로 경시시험입니다. 그래서 경시가 별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 항소 대비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려 정도는 나와야지 항소 1품반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편입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인 점수 나오시면은 저하고 상담하고 아니면 실제 모의고사 봐서 점수 3년치를 평균 내가지고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 주소 바뀌었습니다. 제이슨 킹 매스 K입니다. 10월 15일 데뷔도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연락 주시면은. 근데 상대형식 데뷔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항소 데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항소 데뷔하면서 상대형식 변경용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등 입태도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상대형식 보시고요. 항소시험 보시고 재시험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편입 대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중등입퇴로 가는 겁니다. 네. 이 트랙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대학 중에서 실제 지금 소마 프리미어 다니는 애들은 성대영씨 그냥 치시면 돼요. 그냥 예, 합격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소마 프리미어 못 갔다. 그럼 황소 데뷔하는데 혼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대영씨 시험 본거 가지고 판단해서 한예로 갈지 중등 입틀에 갈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